이 변액과 관련해 제가 이제 1999년도부터 네. 이 보험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2003년도 4년도에 이제 메트라이프에서 2003에 나왔어요, 2003에 나오면서 이제 그래서. 네. 2003, 4년도부터 변액이 열풍이 불었는데 그때 벌써 변액보험을 판매한 지가 그러니까 14년 네, 이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전다 겪었잖아요. 14년 동안. 그때는 금리형 상품은 잘못된 거고 변액은 간다. 막 갔어요. 결론적으로 10년이 돼도 원금 안 되는 상품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변액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언론도 또는 보험 소비자협회나 이런 데서도 무지깠죠. 엄청 깠죠.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하여튼 단기적인 펀드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사업비적인 거나 비과세나 여러 가지 제대로 비교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팩트 그 시점에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변액을 무지깠죠. 그러니까 변액 상품이 사실은 장기로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저한테 변액보험을 가입한 사람 중에 동부증권의 부장, 지금 임원인데 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들어가면서 상원아 나는 채권형으로 그냥 해. 처음부터 100% 채권으로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요, 7, 8년 만에 원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변액보험을 채권형만으로 가도 원금이 없는데 오히려 주식형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원금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변액보험 상품이 잘못된 것처럼 오도가 돼 있죠. 네. 근데 사실은 변액보험 상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제예요. 뭐냐면 제가 과거 한 1, 2년 전에 그 중국이 쫙 올라오고 막 미국 나스닥 지수도 쫙 올라오고 했을 때 보면 과거 3, 4년 동안의 주가 지수는 거의 고점을 다 쳤어요. 일본이나 유럽이나 영국이나 네네네. 독일이나. 예. 우리 한국만 박스권에서 예. 계속 움직여요. 1800에서 2100, 200 사이에서 계속 움직여요. 만약에 중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처럼 쭉 올라왔으면 그 변액보험이 10년 돼도 원금 넘었어요. 그럼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인 거죠. 전 세계 시장의 1, 2%밖에 차지 않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 대한 메리트는 1, 2%밖에 안 돼. 그리고 사실은 얘네가 매도하는 게 주가에 대한 어떤 잠재 능력이 아니라 환율이 문제가 있어요. 이 환차익이 생기면 그냥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독자적인 주식시장 자체가 그만큼 펀더멘털이 튼튼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변액들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채권부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과거하고 지금은 변액보험의 형태도 틀리고 사업비도 틀리고 그런데 과거에 그 2003, 4년, 5년대에 가입했다가 쭉 오셨던 분들, 네. 이분들은 엄청 손해를 봤기 때문에 변액 절대 안 해.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뒤늦게 출발했던 삼성이나 교보나 국내사들이 변액에 대한 판매 능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되다 보니까 프루덴셜도 마찬가지로 채권 50% 이상을 깔았어요. 무조건 채권은 50%. 그러니까 채권이 50%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요. 한 7, 8년, 10년이 지났잖아요. 프루덴셜이나 이 국내사에 있는 변액보험들이 수익이 더 좋아요. 주식형으로 들어갔던 메트라이프나 뭐 ING나 아니면 PCA나 이런 데는 쫙 오를 때는 와, 수익률 좋다라고 막 하고 막 하다가 떨어지니까 수익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엄청 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듯이 수익이 좋다고 해서 와, 변액보험이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수익이 좋잖아요. 2200, 300이 됐어. 그러면 지금이 굉장히 좋을 때니까 변액을 팔아야 돼. 지금 한 2, 3년 된 친구들은 변액을 팔았는데 막 원금 되고 막 가까이 올라오니까 보십시오라고 당연히 변액이라고 팔수 있는데 그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고객이 변액에 대한 이익을 잘 못하고 주식에 대한 일을 잘 못하면 변액보험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요. 고객이 맞아요. 주식을 알고 예. 펀드 변경에 대한 것도 이해하고 따라 할 거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해야지 무조건 변액이 답이라고 자, 변액이 답이라도 고객이 그만큼 수긍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고객한테 막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게 무조건 답이라고 막 몰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이제 오히려 고객을 잃을 수도 그러니까 있다. 토마스 김이라고 저 뉴욕 라이프에 보험 영업을 40년 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 가끔 한국 들어오시면 저랑 와인도 한잔 하시고 하는데 2006년도에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김 선생님,
이 변액보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미국에서도 변액보험을 많이 했지만 저거 저렇게 팔면 안 돼. 어. 난 변액 지금도 고객이 얘기할 때 팔지 내가 고객한테 변액을 하라고 얘기하잖아. 지금도 금리형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0.몇 프로 네네. 이렇지만 그래도 팔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FC님들이 회사에서는 어찌 보면은 리스크가 적죠. 책임준비금이나 이거에 대한 변액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적죠. 금리형 상품은 거기에 대한 역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가 정책적으로 변액을 다 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해는 하되, 그러니까 뭐 시책이나 따라는 가되 고객에 따라서는 절대 변액이 아니라는 분은 밀어낼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타협을 하고 설득을 잘하고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고객은 사실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몰라가지고 이렇게 후배들 중에는 저거죠. 그래서 어떻게 파냐면 차라리 채권형으로 들어가라. 채권형으로 100% 들어가고 네. 금리형 상품은 기회 요인이 없다. 금리가 떨어지면 반영이 돼서 그냥 쭉 빠져버리지만 채권형으로 가서 나중에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 한 번 정도 글로벌 채권을 들어가든 아니면은 뭐 자기가 아는 중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유럽 시장도 장기적으로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장에 대한 거를 장기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일부분 들어가든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그 고객과의 공감대가 있는 시장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있죠. 알겠습니다. 아, 장시간 동안 우리 또 그 변액에 대해서 또 열변을 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액은 하여튼 잘 팔아야 돼요.